이 꽃이 원래는 백당나무라고 해서요. 좀 위가 평평하게 피는 꽃이 있어요. 그 백당나무를 개량한 종이 바로 이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꼭 누구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됐어요. 무슨 머리 닮았대요, 머리. 이렇게 보시면 좀 감이 올려나? 뭔가 좀 머리를 닮았죠? 위에. 네, 부처님 머리를 닮았대요. 그래서 부처님 머리, 불두, 이렇게 머리 두자 써서 불두화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꽃은 우선, 뭐랄까요? 이 꽃은 그 무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술 수술이 없어서 번식을 꽃으로 하지 않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번식을 하죠. 그래서 무성화, 즉 씨앗이 없어요. 그냥 꽃만 피었다가 집니다. 네, 이렇게 연녹색 꽃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얗게 바뀝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질 때쯤 되면 누렇게 바뀌어요. 네. 이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매끈매끈하죠. 보이나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저 원줄기 가지들은 아주 거칠어요. 저 보이죠? 네, 이렇게 아주 거칠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꽃이 초파일, 즉 부처님 오신 날그 근처에서 피기 때문에 그래서 불두하다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제 보기에는 부처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불두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더 볼까요? 네, 이렇게 잔뜩 폈네요, 이렇게. 네. 백당나무가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백당나무는 위에 부분이 이렇게 탁, 뭐랄까, 평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에 있는 헛꽃이 있고 참꽃이 따로 있어요, 가운데는. 네. 잎을 보시면 끝이 조금씩 갈라지죠. 톱니는 있긴 있죠. 좀 부드럽네요. 네, 지금까지 불두화에 대해서 아이고 살펴보았습니다. 밑에는 산철쭉이 있네요. 많이도 폈네. 네, 감사합니다.